자, 이제 조금 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것 같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같이 선거에 붙이겠다는 거였어요. 개헌 논의는 그렇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개헌 논의는 지금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거의 그 쟁점을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각 당이 이제 그 의견을 다시 전달받고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각제냐, 이원 집정부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입니다. 좀 전에 그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네.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다르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 정치권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그냥 국민이 쓴 역사가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고 이 촛불 이후는 국민이 역사를 하나씩 써나가는 거예요. 그날그날 한 페이지씩 이제 쓰기로 시작한 거죠, 이미. 네. 그래서 그 전의 개헌 논의는 아까 말씀하신 권력구조를 어떻게 하자 그래도 뭐 국민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뭐 국민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외면하는 그런 그 권력의 남용을 보면서 주권 재민을 국민들이 실천을 한 거예요. 권력은 위임한 것이고 이 대통령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것이다. 내가 곧이 주체이다. 헌법상 권력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았어. 그래서 국민이 역사를 써듯이 국민이 헌법도 쓰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쓸 표현 방식이 헌법이고 그 헌법의 전문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의미를 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권력구조는 이미 국민 주권재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니까 우리가 정하겠다. 국민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본인들이 어떤 저 가위바위보 하듯이 당신들이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견이 서로 틀리다가 마치 큰일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서 권력구조든 뭐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장 정직하게, 충실하게, 국민 뜻대로 받드는 권력구조를 찾을 것이고, 또 기본권, 우리가 어떤 권력을 침해받고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국가로부터. 내가 세금 냈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바라는 권리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헌법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헌법이 국민 뜻대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정치권이 알아셔야 돼요. 각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87년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그때 헌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때도 6월 항쟁은 국민이 만드셨는데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면서 아주 일부의 정말 제한적 개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정말 역설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민감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시장 출마하시나요? 매일 무슨 질문을 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질문이래요. 이게 써 있어서 제가 질문했는데요. 이럴 때 이게 제가 쓴게 아니라는 걸급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그 소양과 지적 수준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 그분을 시킨 거예요. 막 언론이 카드라를 막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언론을 대신해서 하시는 질문인데 제가요 이 아까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개헌, 지방선거 때그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국민투표로. 그 국민들이
참신한 마음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는데 여기 어디 개인 사심을 얻거나 할 틈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이거는 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고 이 개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 그런 시대 과제 앞에 저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또 숙연해집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을수님. 네, 을수십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기원합니다. 아, 이런 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좀 피곤하셨는데 네. 지금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 바람을 적어주시니까 댓글로 막 보내주시니까 힘이 뻥뻥 솟아나고요. 근데 우리가 이 SNS 전달을 지향하면서 아직 기계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이 수기식으로 수기식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아주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인 중에 제일 어깨가 무거우신 지금 대한민국의 두 번째 키맨이십니다. 사실은 추미애 대표님과 함께한 촛불혁명 1주년 경계 패친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오늘 불금이죠. 불금 번개팅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내일이 너무나 그 역사적으로 기념할 그런 날이죠. 그런데 1년 전의 그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철새처럼 당리당량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국민의 그 준엄한 명령이 아직 완수되지도 않았는데 역사적 사명을 잊어버린 채 정치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도 정략적인 입장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 뜻대로 우리 헌법이 정해져야 하는 것은 이 우리 시대의 그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거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시대의 과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불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하면 화이팅만 하시면 됩니다. 네. 촛불 시민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추미애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